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 최승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저항선이 지금 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 저항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지를 며칠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차트적으로 좀 분석을 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일 날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은 좀 많이 많이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좀 잡아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은 항상 다 끝까지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임상 발표가 좀 13일날 예고가 돼 있는데, 자, 그 전에 좀 기관들의 움직임이 좀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기관 자체가 개인이랑 계속해서 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는 좀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매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관도 반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예측하는 측면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좀 요번 주까지 기관들이 들어오는 이 수급을 계속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버티다가 기를 모으고 다시 한번 빵 터트려서 갈수 있는 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서정진 회장이 좀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넥스트 후계자가 누가 될 건지 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주의를 갖고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이 코로나 한쪽 테마로만 쏠려 있다 보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에서 좀 놓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은 최대한 무조건 좀 많이 달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에서 좀 추천을 해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당당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에서 10만 6천 원에 미리 좀 매수를 했던 부분이 있고, 자, 그래서 저희는 뭐 솔직히 좀 여유롭게 좀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뭐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이렇게 10만 6천 원에 좀 매수해 놓길 잘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전에 보면은 어디서 매수를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때 한번 이슈가 나오고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다음날 무조건 이거 셀트리온 헬스케어 잡을 거니까 여러분들 방에서 빨리 오시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는 일단 17만 원 위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좀 나머지 소량은 계속해서 좀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뭐 보게 되면은 뭐 솔직히 차트의 의미보다도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좀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우리는 좀 차트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4일 동안 이쪽 라인에서 굉장히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우리가 또 볼린저 밴드를 보다 보면은 여기까지도 다시 한번 좀 출렁였다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그 여기서 지지점을 형성을 했지만 밑에까지 또 다른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은 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좀잘 되는 것보다도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셀트리온이 지금 당장 뭐 코로나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뭐안 된다가 아니라, 모든 종목에 혹시라도 안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임하는 거랑, 아, 이거는 무조건 잘 되니까 다 때려 박아야지 보다 좀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이쪽 15만 원 라인 자체를 굉장히 지지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를 모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요. 자, 결국에는 지금 뭐 기간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극명하게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 모습들, 보기 안 좋아요. 뭐 기관에 다니시는 분이 뭐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지금 뭐 다니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하지만 좀 너무 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결국에는 13일 자체에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만약에 이 결과가 괜찮게 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개인, 우리보다는 기관들이 좀더 정보를 빠르게 좀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오면은, 아, 이거는 좀 결과가 좀 의미 있게 잘 나오겠구나라고를 좀 미리 예측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리키 로나주 관련해서
글로벌 임상에 대해서 13일 대한약학회 주재 심포지엄에서 좀 공개를 한다고 이미 밝혔고, 셀트리온 측에서도 이제는 치료제 국내 도입이 좀 가시화됐고, 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상에서 굉장히 좀 결과가 좋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도 좀 임상 이상에 대해서 당연히 좀 우리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결과가 이것도 의미 있게 나온다고 하면은 솔직히 우리나라보다도 좀 글로벌 임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셀트리온 말 자체로는 뭐 우수한 효능이랑 안정성을 인정받을 만한 요소를 뭐 충분히 갖췄다라고는 하는데, 이거를 뭐 솔직히 뭐 100% 다 믿자라고 하면은 조금 어렵죠. 100% 다 말을 믿을 순 없지만, 아 그래도 지금 셀트리온에서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자꾸 막 여러분들 막 셀트리온 관련해서 너무 한쪽 코로나 쪽으로만 치우치면은 저는 좀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자, 지금 후계자가 굉장히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뭐 서 회장이 지금 뭐 은퇴를 하고 뭐 스타트업에 관련해서 뭐 일을 뭐 진행을 하려고 해요. 뭐 맨바닥부터 시작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뭐 이게 과연 진짜 맨바닥이 그 맨바닥이지 조금 의문이죠. 그렇게까지 막 맨바닥은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다음 후계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분 승계가 굉장히 관건인 포인트고, 소유랑 경영을 완전히 분리한 좀 빌 게이츠를 좀 모델로 좀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가장 뭐 포스트로 되는 게 기우성 셀트리온, 기우성 셀트리온 지금 대표라, 그 다음에 김영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 이렇게 그룹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셀트리온 3사 합병 경영이랑 소유의 좀 분리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좀 정년 은퇴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켰고, 그 다음에 합병 같은 경우에는 밑그림이 어느 정도는 좀 그려진 상태여서 예정대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행 두 지주회사 셀트리온 홀딩스랑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합병을 해서 이제 하나의 지주회사 로 체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이제 셀트리온 지주가 탄생하면 좀 과연 누가 최고 경영자의 자리가 오를까, 이게 지금 서정진 회장의 지분 승계하는 문제 중에 좀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서 회장은 장남 서진석, 자 여러분들 이거 조금 내용 알고 가셔야 돼요. 셀트리온 수석 부사장에게 좀 CEO 자리를 뭐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은 했어요. 근데 대신 이사회 의장을 좀 맡길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은, 어떻게 지분을 이제는 승계를 하느냐, 이제 경영권이 없더라도 오너이자 최대 주주라면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 대부분 오너 기업들은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이면서 오너가 사실상에 좀 이 경영권을 쥐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분 승계랑 뭐 시기, 뭐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알려진 거는 없는데, 뭐 소유랑 경영권을 분리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만큼 좀 일가 자체에서 좀 경영권을 갖게 되는 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뭐 밝히긴 했는데, 이것도 더 지켜봐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서진석 이 부사장은 지금 이사회 좀 의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게 굉장히 좀 점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합병적인 이슈라든지 경영 분리 이런 게 아직까지도 이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뭐 코로나에 지금 목매 가지고 막 나는 이걸로 그냥 코로나로 박살을 내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도 좀 더 큰 그림을 갖고,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큰 그림을 갖고 쭉쭉 끌고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전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셀트리온이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든 뭐 제약이든 지금 뭐 당장에 좀 논하기에는 조금 지금 당장에 팔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자체가 뭐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뭐 테마 뭐 주도하는 거는 딱히 없는데, 자 제가 방에서 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 현대모비스예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찐 종목은 제가 영상에서 조금 추천을 드리기가 조금은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28만 8천 원 이렇게까지도 좀 미리 1월 5일 날 미리 매수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월 5일 날 미리 28만 8천 원에 미리 매수를 해놓은 상태였고, 오늘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이 났고, 저는 이거를 단타로 들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자, 이때 단타로 들어갈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현대모비스 안 올라왔을 때 단기로 잡아야지 이미 올라왔는데 단타로 들어간다니 황당하네요,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이런 말을 쓰시고 방에서 나가신 분이 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단타로 먹으려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현대모비스라고 해서 단타로 못 먹을 게 아니에요. 자, 이분은 과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뒤에 계좌가 좀 멀쩡하게 남아 계실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단타로 들어 황당하네요 하고 나가는 게 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주식은 좀 넓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부분은 자동차 관련해서는 저는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만도. 자, 만도 결국에는 오늘 뭐 71,300원까지 올라가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데, 자, 그랬을 때 좀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35,900원부터 여러분들, 자, 만도를 35,900원부터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 93% 제가 최초에 추천을 해드렸는데 93%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만도도 그렇고 효성중공업도 저번에 크게 먹었고, 두산솔루스도 크게 먹었고,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지금 하나솔루션을 또 보게 되면은 저희 방에서는 자 44,000원에 잡아 놨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추천을 해드린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44,000원에 중장기로 찍어놓고 12월 22일부터 우리는 좀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거 만도라든지 하나솔루션, 뭐 두산솔루스, 그 다음에 뭐 효성,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크게 먹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방에다가는 좀 3월달에 좀 직장인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이 좀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데이터를 뽑아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런 거를, 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구나, 아,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직장인들도 끌고 가면서 편안하게 좀 수익을 내는 비법을 조금 유료방 방에서 VIP방에서는 좀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가지고 같이 좀 알콩달콩 좀 재밌게 좀 주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최대한 뭐 데이터를 만들어서 빨리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빨리 오셔서 같이 좀 재밌게 주식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하루에 뭐 1개월에 33만원, 2개월에 44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빨리 오시는 게 좋고, 지금 반도체 지금, 와, 이거 거의 뭐 한옥가, 반도체 관련해서 한옥가 남아있고, 지금 30% 영업이익률 30% 이상짜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두 종목을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여러분들이 자꾸 막 인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이렇게 뭐 어제 인증만 보더라도 이렇게 10펄에, 자, 지금 계좌 상황이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엔 10%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고 있고, 자, 적색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계좌를 하루아침에 무조건 다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좀 최대한 좀 제가 빨리 바꿔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뭐 방이 두 개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좀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시면은 뭐 방 리딩 자체가 틀리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뭐 수익적인 인증 올라오고 이런 부분, 자, 이렇게, 자,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인증해 주셔서 너무나도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 두 개인데 방 두 개가 똑같아요, 리딩 내용이. 자,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시는 부분이고, 자, 댓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지금
좀 셀트리온 댓글 이쪽에 좀 29개. 여러분들 진짜 댓글 많이 달아주셔야지 제가 좀 힘이 나서 좀 좋은 종목으로 지금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뭐 좋은, 당연히 좀 좋은 날이 올것 같고 탄탄한 기업에 투자를 하셨다면 우선 기다림부터 배우신, 맞아요. 탄탄한 기업에 끌고 갈 수 있는 게 있고 끌고 가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항상 당연히 감사. 자, 이렇게 유튜브 스타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산 퓨어셀 뭐 어디서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실 텐데. 자, 그리고 공매도를 막을 길 없나요? 예, 공매도 막을 길은 없어요.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도 뭐 공매도 막고 막 이렇게 제가 막 어제 보니까 막 공매도 막고 이런 거 저도 하고 싶어요. 진짜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실 중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 전에 좀 저랑 하셨으면은 좀 수익 중이실 텐데. 자, 이렇게 뭐 위장병 생기는 중이고 뭐 수명 단축, 아 이렇게 막 너무 안 좋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긍정적으로 항상 주식을 하시는데 우리는 즐겁게 하는 게 무조건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좀 잡아볼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서울 바이오시스를 조금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바이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21,000원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장이 좀 올라오고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는 21,500원 이하로 좀 매수를 하시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반도체 전문 업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 이 자외선 좀 UV 빛을 이용해서 좀 바이오 렌즈를 기술로 코로나를 좀 살균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 이 이슈 테마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좀 바이러스를 뭐 1초 만에 뭐 99% 살균을 한다라고 하니까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재무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적인 이익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뭐 재무적으로는 뭐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좀 이렇게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은 좀 항상 꾸준하게 그래도 6%대까지는 좀 나왔었던 부분, 6%대는 올해부터 나온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왜냐? 2%대, 4%대 나와서 뭐 정규 꼴등, 뭐 꼴등까지는 아니고 뭐 뒤에서 뭐 40명 중에 뭐 35등 막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래도 20등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종목을 좀 우리가 좀 왔을 때 좀 눌리는 거를 보고 올라갔을 때 우리가 오늘 바로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눌림목 21,500원 이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된다. 딱 여기서 내려와서 좀 시간 외까지도 한번 보긴 해야 되는데 내려와서 딱 튕기는 부분을 보고 우리는 좀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단타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좀 매수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여러분들 좀 안정적으로 주식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좀 댓글 좀 팍팍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